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Radio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민속명절 설날 축제를 준비하는 타코마 한인의 새 집행부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1월과 2월이 바톤 터치를 하는 순간 서북미는 슈퍼볼 열기로 뜨겁습니다. 2월의 첫날에 펼쳐지는 숙명적인 대결에서 신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설날 축제를 준비하는 타코마닌의 새 집행부와 함께 사랑방 정담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랑방에 네 분의 사랑방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1월, 2월, 이 분기에 이제 분기점 상에 와 있는데요. 이제 한 달이 참 빨리 간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요. 각자 한번, 전부 새로운 분이니까 타코마 한인으로 봐서는 각자 한번 자기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이디, 먼저 이쪽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박흥열 이사입니다. 이번에 네. 이사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네, 신임 박흥열 이사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그 옆에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회장 김혜순입니다. 네, 부회장 김혜순 씨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38대 워싱턴 타코마 한인의 신임 회장 조승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자, 조승주 신임회장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 또 계신 분요. 안녕하세요. 이인경 간사입니다. 이인경 간사도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하여간 뭐 모두가 좀 열심히 한 해 동안 일을 해 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나오신 분을요.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인지 조승주 회장님이 좀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우리 박흥열 이사장님부터. 네, 박흥열 이사장님은 네. 타코마 한인에 이제 봉사 시작하신 지가 한 4년 되시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설명을 어떻게 네. 잘 할 수 있을까 모르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가시는 선이 곧으신 분이세요. 올곧으신 분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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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사장 제가 볼 때 이사장직을 아주 훌륭하게 네. 해주실 것 같은 분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이네요. 네. 그 옆에 또 우리 김혜순 부회장님. 네, 김혜순 부회장님은 한 6년 정도 타코마 한인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고 네. 여러 가지 부장직에서 경험도 쌓으시고 또 문화부장은 오래 하셨죠? 네. 네, 전에는 또 부회장직도 한 번 맡으신 적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디어 한국에서 광고국장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또 활동이 활발한 보이스그룹에서도 네. 또 노래 잘하시는 분이죠. 노래 잘하시는 분이죠. 네. 네. 거기 누구 없어. 네, 소문 다 나셨네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네. 무슨 노래든지 소화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허스키하게 네, 그러면서 아주 네. 잘하시는 아주 이 지역에 또 아주 능력 있는 네. 네. 가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렇죠. 인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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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네. 아주. 그렇군요. 네. 한참 뜹니다. 그럼 우리 이인경 간사는 어떤 분인가요? 이인경 간사님은, 네. 태평양, 뭐라고 하죠? 장원의원. 주정. 네. 네. 그래서, 주지사님에게 우리 아시안에 대해서 태평양 아시안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주고 네. 또 이해도 시키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도 요청해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입니다. 그렇죠. 네. 워싱턴 주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커미셔너죠. 이, 네, 이미경 네, 커미셔너. 커미셔너. 네, 막강한 분을 간사로 이렇게 잡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실력이 있으시네요, 조 회장님. 아, 다리 붙잡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박흥렬 이사장님이 조승주 신임 회장은 어떤 분인지 좀 한번. 어떤 분이에요, 저분이? 왕. 네. 사실 제가 여자분을 잘 평가를 안 해요. 약해요, 여자에? 아, 여자에 네. 약해져. 예. 네. 그래서 여자분들 많이 모이는데 제가 잘 안 가는 습관이 네. 있는데. 오, 그러세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조승주 신임 이제 회장님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한인회를 이렇게 이번 올해에 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게 됐는데 상당히 그 진취력이 있으시고 네. 또 이렇게 창의력과 또 이렇게 하모나이즈 시키는 그런 그 여성다운 그런 면모를 이렇게 갖추어서 그렇군요. 네, 역대 없는 그런 한인의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먼저 집행부부터 네. 생겨 있다, 생기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조승주 회장은 제가 오랜 동안 봤지만 화를 내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온화해요, 온화하고 네, 항상 미소로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니까 참 그 화합과 단결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 해두고 회장님 좀 우리 한인 여러분께 방송 듣는 여러분께 신임 인사 겸 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조승주입니다. 아, 참 아, 한인의 회장으로서 이 회장직을 맡고 보니까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일을 지금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미숙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더욱 더 힘을 내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성주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금년도에는 뭐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좀 손해를 많이 보시겠네요. 타코마 한인의 일을 하시려면. 아, 각오는 네. 됐습니다. 각오 오십시오. 네, 내년에 더블 포션으로 네. 이제. 내년에 이제 더블로 곱빼기로 네. 또 받을 겁니다. 네. 네. 하신 만큼. 네. 자, 박흥렬 이사장님도 인사 좀 해주시죠. 신임 인사. 아, 네. 타코마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맡게 된 박흥렬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타코마 한인회가 앞으로 이 교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한인회가 되기 위해서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오신 네 분 말고도 또 타코마 한인회를 위해서 일하실 신임 이제 그 임원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으로 박흥렬 이사장님이 있고요. 그 외에 부이사장으로 정이주 부이사장님 계시고 네. 또 마혜와 부이사장님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행부로 넘어가서 수석 부회장에는 이은종 또 부회장 김혜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미디어한국에서 광고국장으로 네. 봉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의 부회장이 온정숙 씨로 이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많은 분들이 타코마 한인회를 위해서 저 또 한 해 동안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타코마 한인회 분 정관이 얼마 전에 좀 바뀐 거에 따르면 이 한인회 회장과 이사장은 서로 러닝메이트가 아니고 따로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집행부는 물론 이제 11월달 정도에 이제 등록을 하고요. 네. 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사회의 임기는 3년이고 집행부의 임기는 1년으로서 이제 컨티뉴티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사회가 바뀌고 이사장이 동시에 회장이 집행부가 동시에 바뀜으로 인해서 그 컨티뉴티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바꾸면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네. 이사장 좋은 제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서로 일관성 컨티뉴티를 그렇죠.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따로 뽑고 임기가 네. 3년입니까?
아니 1년이에요. 임기는 1년인데 이제 이사를 따로 뽑고 네. 회장은 회장대로 따로 또 뽑고 네. 그래서 러닝메이트로 해서 허질 않죠. 네. 그렇죠.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라고 그럴까? 체크 앤 밸런스. 네, 네. 네.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일부 뭐 또 간사 제도도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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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는 보통 사무총장 이렇게 했나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네, 네. 이번에 제가 네. 좀 특별한 그 케이스가 돼가지고 우리 네. 이인경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냥 계급을 더 높여서. 네. 아, 네. 아,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만 듣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방송까지 끌려 나오게 네. 됐습니다. 네, 근데 뭐 한국 국회에 보면요, 네. 그 간사가 제일 높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일본 회장... 국회나 이런 데도 보면 간사가 더 높아요. 네. 제일 그리고 높은 자리에요. 회장의 그 일정이라든가 뭐 회장의 그 잘못하는 그렇죠. 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으셔야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우리 간사님으로서는 아주 최적의 네. 그 정관에서 좀 종전의 그 정관과 좀 달라진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일로 우리 한인들이 좀 알면 좋은 거. 네. 우선은 이사장의 선임 방법이고요. 네. 또 이사회 이사들의 임기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이 그것이 이제 그 아까 일관성을 이사장단 따로 회장단 네, 따로. 그렇지만 일을 할 때는 또 같은 일을 해야 되고 네. 한인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한인회가 또 동포 사회가 없으면 한인회가 필요 없는 그렇죠. 단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한인회의 목적이라든가 뭐 골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따지자면 동포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협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이사들은 대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지금은 약 30명으로 30명 정도 이제 추산되는데요. 네. 이제 집행부는 아무래도 그 연중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구정잔치라든지 또 3.1절에 또 시애틀 한인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연대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또 페더로베이도 네. 또 뿐만 아니라 6.25 때는 이제 6.25 행사 올림픽에 가서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주체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8.15 그런 행사 위주로 아무래도 많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이사님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연륜과 또 지역 사회에 또 이렇게 뿌리를 좀 내리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아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타쿠마 교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구상하고 의견을 듣고 네. 그렇게 하고자 올해는 좀 더 포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하다면은 올해에는 아마 그 역대 한인회에 그 역사 기록이 사실 잘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37대까지 네. 왔고 우리가 38대인데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역사 편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역대에 정말 그분들이 다 헌신하시고 네. 자기 돈 몇만 불씩 들여서 한인회를 여태까지 이끌어오신 분들이 이제 박남표 장군님으로부터 뭐 신광재 이사장님 그렇죠. 뭐 쭉 계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레코드가 사실 이렇게 좀 미비해서 네. 이거를 이번에 집대성화해가지고 하나의 그 바인더로 최상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네. 저희들 이사분들과 이사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 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뜻을 조금 모았습니다. 네, 네. 아주 그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게 되겠네요. 역사 편찬 위원회요? 네, 역사 편찬 네. 분과 위원회를 올해는 좀 분과 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네.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히 이쪽에 역사 편찬부터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한인들이 교민이 사실은 이 시애틀 타쿠마에 교민들이 많이 정착해 오고 네. 또 우리의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타쿠마가 사실 이제 또 선봉에 섰던 와싱턴 주에서는 사실 선봉에 섰던 그렇죠. 주인데 네. 여기에서 그 수고하셨고 그 봉사하시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기록이 뭔가 이게 남아 있어야지 후대에 우리가 또 남기고 음흠. 또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 또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아주 뜻깊은 그런 또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역사 편찬 분과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타쿠마 한인의 역사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설날 축제를 준비하는 타쿠마 한인의 새 집행부
네 분의 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주 신임회장, 박흥렬 신임이사장, 김혜순 신임부회장, 이인경 신임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입니다. 지난 2005년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타 부동산이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는 리누드 G마트의 각종 식당과 사무실 자리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25-248-4999 뉴스타 부동산 대표 전화나 각 뉴스타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리누드 G마트에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페드로웨이 98도 신세계마트 안에 오픈한 늘봄식당에 와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아침 8시인데요. 가게는 벌써부터 문이 열려있네요.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영양도수밥이요. 이쪽은 아웃김이요. 바지락 칼국수 두 그릇이요. 정신없이 바쁜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돌솥밥에 밤과 대추 은행이 어우러져서 달콤하고 그야말로 웰빙식이 따로 없는데요. 잠깐만요. 뭐든 맛있게 드세요. 아구찜은 아구찜대로 얼큰하고 바지락 칼국수는 국물이 아주 그냥 끝내줘요. 역시 한식경의 25년 요리 주방장이 새로 오시니까 확 바뀌었네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라고요? 늘봄식당이요. 네, 저는 지금까지 페드로의 98도 자리에 뉴월마켓 위치한 늘봄식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늘봄식당 전화 206-249-8161. 우리는 하찮은 물건을 살 때도 좋은 것을 고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위해 싸워줄 변호사를 선택할 때 소홀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실력과 지식은 물론 의뢰인을 존중하고 사건에 대한 열정과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법률 전문인들이 일하는 곳 등대법률사무소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음주운전, 형사법 전문, 검사 출신 크리스찬 백켓 변호사와 22년 경력의 조셉 김 사무장을 비롯한 법률팀이 여러분을 지키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한글 웹사이트 lhlawkor.com을 방문하십시오. 전화 연락은 206-388-2131번 또는 253-205-808번입니다. 교통사고 상해 형사법은 등대법률. 경영씨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문이요? 한식 전문 맛있는 집 소문난 집이죠. 아니 아직도 막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아유, 저는 진작에 소문 듣고 갔다 왔죠. 아유 경영씨는 야우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던가요? 일단 밑바탕부터 시작해서요 다 맛있어요. 아니 얼마나 갔으면 그걸 다 아세요? 아유 소문난 집 문지방이 그냥 다 나갔겠네. 당연하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석껏 요리해 내놓으니까요. 역시 소문난 집은 소문날만 하네요. 아직도 소문난 집 맛을 못 보신 분들은 8188888로 확인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도 소문나지 또 갈 거죠? 예! 한국 최고의 요리 전문가 빅마마 이혜정 씨가 시애틀 H마트에서 요리 강연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시애틀 교민 여러분. 요리하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이제 이혜정이 곧 시애틀로 달려가서 H마트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혜정이 하는 최고의 요리 비전 어떤 걸까요? 궁금하시죠? H마트에 오셔서 함께 하시자고요. 2월 7일 토요일 11시 30분에는 H마트 리누드점, 오후 4시는 H마트 타쿠마점, 2월 8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H마트 페드로웨이점에서 요리 강연이 펼쳐집니다. 한국 최고의 요리 전문가 빅마마와 함께하는 요리 강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수고해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나왔어. 피곤해. 아니야. 그냥 둬. 흔히 집에서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항상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사랑을 너무 당연히 한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직장 상사도 친구도 아닌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ATM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진심으로 고객님을 생각합니다. 크레딧 카드 ATM 프로세싱 전문기업 CDS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애비야, 그건 뭐냐? 틀리민 임플란트라는 게 좋다는데 그건 좀 비싸겠지? 아우, 아니에요. 정두식 종합치과의 히트 상품이라는데 엄청 싸대요. 근데 또 요즘은 임플란트도 아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임플란트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크라운을 해야 하니까 함께 모시고 갈게요. 치과의 명문 페더러웨이 정두식 종합치과. 일반 치과의 스티브리와 틀리 전문 정두식 전문의가 신속 저렴하게 여러분 치아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엑스레이, 크라운과 브릿지, 신경치료 발치, 그리고 부분 틀리에서 전체 틀리까지 정성껏 해드립니다. 전화 253-815-8500.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민속명절 설날 축제로 준비하는 타코마 한인의 새 집행부 네 분의 사랑방 손님 모셨습니다. 조승주 신임 회장 나오셨고요. 박흥렬 신임 이사장 나오시고요. 김혜순 부회장, 이인경 간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이 민속명절 설날 행사, 이게 그 새로운 지금 집행부가 하는 첫 번째 행사가 되겠네요? 네. 매년 그렇죠? 네. 네. 민속명절, 전통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 구정 설날에는 행사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언제 어디서 행사가 열리는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월 14일 토요일. 2월 14일 토요일. 워싱턴 타쿠마 새생명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새생명 문화센터에서요? 몇 네. 시에요? 5시에 있고요. 네. 이 취임식이 있은 후 일단은 저희 38대 회장이 취임식이 끝난 뒤 네. 또 축하 공연 하고 나서 저 노래 자랑이 들어갑니다. 네, 축하 공연도 있고 네. 노래 자랑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2월 14일 그 사랑하는 연인들의 날 발렌타인데이가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와야 돼요.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저 행사가 또 있어요, 그날. 타쿠마 도움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에서는 네. 그건 뭐 8,000명 만명 행사죠. 네네. 거기는 단민족 행사. 거기서도 많은 연인들이 와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47개 국이 네. 아마. 네, 행사가 큰 행사가 두 개가 겹치게 되네요. 3개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네. 그날 페더러웨이 네. 한인회. 페더러웨이 한인회도 그날 하나요? 네, 이침식 하고. 네. 아이고. 참 고민스럽네요. 어디든 연인들이 많이 시달려요. 근데 네. 시간대가 전부 틀려요. 네. 그래서 아마 페더로웨이는 11시로 제가 알고 오전에? 있고요. 네, 오전에. 연날이. 그리고 네, 그다음에 아테 문화센터 타쿠마 도움에서 있는 거는 1시 반. 한인들의 행사를 네, 하는 것이 그렇죠. 공연이 이제 1시 행사 반. 행사 자체는 11시부터 저녁 네네. 6시까지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타쿠마 한인에서는 5시, 오후 5시. 그러니까 뭐 대단하네. 스케줄만 딱딱딱 하면은 네. 하루 종일 세 군데를 네. 네. 바빠요. 하루 종일 참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네네. 2월 14일 네. 네, 행사 그러니까 설날이 2월 19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19일이니까 네. 미리 이제 14일 날 전에 항상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취임식 행사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신구 회장단이 이사장단이 이제 취임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누구셨나요? 제임스 양 네. 회장이셨었고 그다음에 조승주가 이사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사장으로서 다시 또 회장으로 오시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축하 공연. 네. 어떤 축하 공연을 준비했는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축하 공연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큰 목소리로 장희숙 무용단이 나고요. 네. 그분들이 웅장하게 시작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물놀이 구정잔치 다음은 역시 사물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흥겨워하심으로 네. 우리가 이제 사물놀이를 초청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스 그룹이 공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또 보이스 그룹은 구정잔치에 흥겹게 많은 분들의 즐거움을 주시는 노래 잔치이기 때문에요. 또 이분들이 또 노래를 하시고 그러면 어른이고 젊은이들이고 많이 와서 댄스들을 하시고 그렇겠네요. 스트레스를 풀고 가셔요. 그럼 김혜성 부회장은 보이스그룹에 붙나요? 타코마니네에 붙나요?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보이스그룹에 이번에 네. 새로 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가요? 보이스그룹에서 네. 이제 네. 그 밴드를 네. 영입했어요. 밴드로 네. 네. 저희 기타 있고 네. 또 라이브 뮤직이 되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기타에다가 드럼 새로운 정보네요. 키보드 해가지고요. 네. 한 서너 명이 더 이제 붙어갖고 완전 생음악이 되는 거죠. 네, 생음악. 생음악. 연주도 하겠네요. 그날 노래자랑에.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노래 자랑을 할 때 저희가 밴드를 해야 될지 아직 그냥 네. 그 종전대로 해야 될지는 지금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결정은 부분이에요. 최종적으로 네. 못하셨고요. 네. 네. 그 생음악에 또 이렇게 음악이 틀리니까 그렇겠죠. 또 혼동이 올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거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노래 자랑에 대해서 네, 말씀하세요.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2월 10일까지 마감, 등록 신청.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2월 10일까지 한다고요. 그래야 또 어떤 키로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또 12명 정도 넘으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네. 12명 이상 되면 저희가 또 예선을 또 통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하시는 분들은 10일 전에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당장 방송 듣고 신청하셔야겠네요. 예. 저게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 아시아나 항공에서 또 가수 금상은 네. 가수협회에서 공연하는 가수 인증서랑 항공권을 또 부여하고요. 한국 가수협회에서 주는 가수증이죠? 예. 가수증과 제가,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 송해 전국 노래자랑 그렇죠. 그 송해 저기 아저씨라 그래야 되나 네. 오빠라 그래야 되나 아저씨 그 선생님이라 선생님 예 그 그 네. 노래자랑에서 1년에 한 번 그 가수 협회증에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또 미주에서는 이제 타코마 네. 타코마 한인회에서 하는 노래자랑에서 금상을 타시면 이제 협회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두 번. 유영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공이죠. 그럼요. 그럼요. 유치를 해왔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네. 저희도 참가상도 있기 때문에 네. 참가비를 내는 그 값어치는 다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참가비는 얼마입니까? 30불이고요. 많지 않군요. 네. 네. 그리고 은상, 동상 여러 상들이 많습니다. 꼭 노래를 잘하시는 것보다 또 재밌게 저희들 그 구정잔치에 네. 오셔서 같이 합세하셔서 즐겁게 노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더 떨리지도 않고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상을 그렇게 주는데 무슨 상을 주느냐가 아무래도 관심사가 높을 건데요. 저희 이제 금상 네. 줄이고요, 네. 은상, 동상 있고요. 그 금상이라고 해서 뭐 금 열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 금상보다는 네. 조금. 네. 뭘 주는 거예요? 장려상도 있고요, 참가상도 네. 있고 인기상도 있는데 네. 저희가 도네이션 받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관심들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노리는 건 대상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가수협회 네. 회원이 되고 한국을 갈 수 있는 한국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권이요. 네. 네. 그러면 참 노래께나 하신다는 분은 다 이렇게 집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네. 상을 타시고 나면은 보이스 그룹에서 또 활동하실 수도 있고. 보이스 그룹 멤버로 네, 네 활동하실 그렇군요. 수 있고. 작년에 네. 대상 탔던 사람들 또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겠죠. 네, 네. 그거는 양보해야 되겠지. 양보를 해야죠. 네. 상식 수준에서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노래자랑 참 할 분들은 이제 10일까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월 10일까지. 네. 어디로 해요?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저희 네. 회장님. 네. 전화번호 좀 대주세요. 네, 253. 253. 232. 232. 그다음에 2232. 2232. 네, 전화번호 외우기 쉽죠? 그러네요. 232에 232. 네. 그리고 또 제 네. 전화번호. 네. 253. 253. 227에. 227에. 5080. 5080. 김혜순 부회장이요. 예. 네. 두 군데로 좀 네. 해주세요. 253, 227에 5080. 회장님한테 하실 분들 253, 232, 223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축하 공연을 또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게 많이 구성을 해주셔야겠네요. 네, 이번에 또 MC도 네. 새로 이제 2부, 네. 2부의 MC가 누가 합니까? 또 예전에 못 보던 분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에 이렇게 잠깐 들어봤는데 아주 네. 유머스럽고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누군데요? 네, 김준 씨라고. 김준 씨요? 네. 네, 한국에 있는 가수인가요? 아닙니다. 네. 로컬 분들입니다. 김준 네. 씨 사회자를 네. 또 이렇게 하나 새로운 분을 물색을 하셨군요. 네. 네. 우리 일부 일부 행사는 우리 이인경 간사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실 거고요. 네. 그래서 아주 저는 든든해요. 그렇죠. 뭐 한국어 영어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뭐 대충 윤곽이 나왔습니다. 2월 14일 날 토요일 저녁 5시 새생명 문화센터에서 행사가 있겠습니다. 이 취임식이 있겠고요. 38대 회장단 취임식이 있겠네요, 이날. 그리고 축하 공연이 있겠고, 그 후에 이제 한인 여러분들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래자랑이 이어지겠는데요. 노래자랑 대상 수상자는 한국에 가실 수 있는 특전을 드린다. 항공권도 드리고, 또 한국 가수협회에서 주는 가수증도 드린다. 네. 너무 좀 사람들이 다 그거 네. 한번 노리려고 많이 지원하실 것 같네요. 네, 전화해 주실 분들은 253-232-2232-232-2232번으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253-227-5080-5080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설날 축제를 준비하는 타코마 한인의 새 집행부와 함께 사랑방 정답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조승주 회장, 박흥렬 이사장, 김혜선 부회장, 이인경 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이가 아픈데도 보험이 없어. 치과에도 못 가고 있네. 어르신, 모르세요? 주정부에서 나온 서비스 카드인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 팟 A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에 무료로 등록만 하시면 치과, 안경, 보청기, 상비약, 교통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박희주 보험에 지금 빨리 연락하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박기주 보험, 건강보험만으로 10여 년을,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온 메디케어 시스템 정보를 최초로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계약된 여러 보험회사들을 한인 어르신들께 소개해온 메디케어 상담 전문가 박기주. 다른 이들에게선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 박기주에겐 그 편안함이 1% 더 있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사 혹은 직장보험에서 은퇴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206-250-2760 박기주 보험. 청국장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 다 아시죠? 그러나 집에서 해먹기엔 번거롭고 냄새 때문에요. 그래서 청국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걱정할 필요 없이 타쿠마 오목집을 찾으시면 끝내주는 청국장을 간단하게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복집의 자랑거리! 기름이 몸에 남지 않고 녹아내려서 뱃살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오리구이도 끝내줘요! 28년 동안 한자리에서 한결같이 여러분과 함께한 타코마 오복집 253-582-6713! 맛있겠다! 리누드 A1 식당 장비 폐점 세일! 지난 10년간 새로 식당을 오픈하시는 분과 함께했던 리누드 A1 식당 장비가 2월 말로 폐점을 하게 되면서 1월 26일부터 3주간 식당 장비에서 그릇 등 식당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전품목 30%에서 70%까지 왕창 세일합니다.
새로 식당을 하시고자 하는 분, 식당 장비와 식기를 바꾸고자 하는 분께 절호의 찬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겁니다. 미뤄왔거나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들 지금 사두시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폐점 세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누드 A1 식당 장비 문의전화 425-673-8949번 425-673-8949번. 23년간 자랑스럽게 여러분과 함께한 퀸텟 무기지. 신용과 정직, 명성과 실력. 그것이 토니장의 바람이자 자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퀸텟 모기지 대표 토니장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증식과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유니버스 부동산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퀸텟의 평판과 명성에 맞게 부동산 서비스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구입과 신속한 임자, 투자 가치를 분석해드리고 융자 가능성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프리 어프로발 레터를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호텔, 건물 등의 구입과 리스팅, 종합부동산 및 금융회사의 편리한 장점을 직접 맛보십시오. 토니장에게 맡기시면 예산과 시간이 최대한 절약됩니다. 퀸텍 모기지, 유니버스 부동산. 소중한 재산을 마련하실 때는 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전화 206-719-3502, 206-719-3502. 100년 넘게 홍삼을 만들어 온 정관장조차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요령부리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갑니다. 정관장. 워싱턴주 정관장 정품 매장은 1호점 타쿠마 팔도 플라자 내 253-589-1800, 2호점 리누드 H마트 외부에 425-412-3453.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민속명절 설날 축제를 준비하는 타쿠마 한인의 새로운 집행부 임원 네 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저녁 5시 새생명문화센터에서 이치임식도 있겠고, 그 다음에 축하공연, 노래자랑 있겠습니다. 설날 축제, 민속명절 설날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조성조 신임회장, 박흥렬 신임이사장, 김혜순 부회장, 이인경 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날 이제 그 2월 14일 날 아무래도 이제 먹는 것도 좀 잘 준비하시겠죠? 네, 중요하죠. 먹는 게 좋아야 되는데. 네, 중요하죠. 건강산도 식구경이라는데. 그렇죠. 뭘 준비하십니까? 먹는 게 좋으면 또 가요, 많은 분들. 네. 이번에 준비하는 거는 네. 조금 예전 게 음식이 항상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좀 간단하면서도 여러분이 즐기실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용기도 예쁘고 용기마저도 아주 예쁘고. 공개해 보세요. 이렇게 비밀 속에 가리지 말고.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기 속에 뭐가 담겼느냐. 네. 내용물도 아주 좋습니다. 내용물도 아주 좋아요. 네, 내용물도 좋아요. 완전 아주 이건 좋아요. 뭐 베일에 갇혀져 있네요. 네. 하여튼 뭐 한번 오셔서 시식해 보시고 네, 맛있는 또 음식을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슨 행사든 뭐 경품이나 이런 선물이 또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네.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선물 기념품이 하나씩 네. 나눠드릴 거고 선물은 누구나 다 그렇죠. 선물 드리는군요. 네, 선물 올 이제 나가실 때 나가실 때 네, 나가실 때. 문에서 중간에, 준비해서 이제 네. 나눠드릴 것. 중간에 가시면 못 드려요. 그렇네요. 네. 다 끝나고 가셔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래플 티켓을 통해서 뭐 경품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래플 티켓으로 이제 네. 준비되는 경품들을 또 다 나눠드리고. 그렇군요. 네, 푸짐한 상품 또 푸짐한 또 점심도 이렇게 준비. 저 구정하면은 네. 그래도 점심이 아니라 푸짐한 저녁이군요. 저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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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은 분들 2월 14일 달력에다 좀 특별히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5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소를 좀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 새생명문화센터 네. 주소가 네. 9702 East B Street입니다. 보이할 때 쓰는 B Street, 타코마 워싱턴 98
445. 그 왜 98도 영어로 나와? 98445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영어 잘하시는 분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요즘 뭐 GPS가 있으니까 많이들 찍고 가시는데요. 네. 또 이렇게 디렉션 드릴 적에는 거기서 이제 사우스 타코마 웨이에서 몇 번으로 들어가야 되나? 몇 가에서? 96가. 96가로 그냥 끄지끄니없이 가시죠? 네. 가다 보면. 가시다가 그렇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네. 네. 그리고 대한부인의 네. 맞은편. 대한부인의 되게... 맞은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전화를 주시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디렉션이 필요하시면 253-232-2232로 해주시거나 253-227-508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원업체들이 또 많아야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후원업체들이 많이 지원이 있으신지요? 네, 많이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가슴 네. 뿌듯하고,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후원했는지 좀 아낌없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낌없이 다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주시애틀 총영사관,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H마트, 그다음에 부안식품, 팔도식품, BBCN 뱅크, 유니뱅크, 헤리티지 은행, 은행 뱅크가 되겠죠. 네. 신신백화점 그 외에도 이제 단체 뭐 미장원서부터 뭐 상품권으로부터 뭐 네. 이로 말해서 예, 기억하기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2월 14일 토요일 저녁 5시 새생명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민속명절 설날 축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새로운 집행부가 나오셨으니까 금년도 한인회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좀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ESL 클래스를 수요일 날 오후 4시서부터 6시까지 김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컴퓨터 클래스가 이틀 동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하고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10시에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버그린 미술 동호회가 저기 금요일 날 2시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날. 네, 매주 금요일 날. 네. 관심이 그거 외에도 일요일 날은 사물놀이 팀이 이제 한인에 모여서 연습들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가 반대 장희숙 무용단이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2시서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제 기존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연중 계속되는 네, 연중 계속.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로 4월부터는 이제 저희가 팝송 노래방이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팝송 노래방이요? 네. 정말. 네. 김혜순 씨가 만들려고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능력 있는 분이 네. 계십니다. 타코만 인재가 많습니다. 아, 네, 저희들이 네. 이제 진짜 인재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다 만나 뵙지 못해가지고 그분들의 걸 다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네. 이제 차근차근 한 분씩 나오고 계세요. 계속 그래서 발굴하고 오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참 반가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1어 클래스를 또 이제 시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어 반이요. 네, 네. 1어 반. 저희도 많이 알아야지 네.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본 사람들은 밉지만 네. 일본어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영어 ESL 클래스가 있지만 또 영어 회화반을 이제 4월부터 또 개설해서 네. 그러니까 회화에 이제 또 오, 뭐 완전히 뭐 영어 반, 일어 반 뭐 난리 났군요. 네. 아, 또 한 가지 네. 댄스. 댄스는 지금 네. 저기 찾고 있습니다. 그 뭐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있는데 아직 결정을 누가 할지 모르면서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하시는 분들이 동포 사회에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댄스도 뭐 라인 댄스도 있고 소셜 댄스도 있는데 예, 스포츠 댄스도 있고 스포츠 그래서 댄스. 예, 그래서 같이 네. 지금 예, 구성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아서 네. 그것도 한번
영입을 그렇군요. 해보, 예, 시작할까 개설해볼까 하고 있고요. 네. 그 외로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우리 이인경 간사님께서 주류 사회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그렇죠. 구상 설명해 네. 주시면 대단히. 내가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 포문을 여시네. 말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네. 네. 제가 사실은 다른 봉사는 많이 했지만 타쿠마 한인회는 신임이어서 네. 제가 안 오려고 했는데 네. 또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조승조 신임 회장님이 굉장히 포부가 크셔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많은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셔서 간다가 고달프겠네요. 팔을 막 비치고 계십니다. 네. 아, 올해는 제일 첫 번째 이제 목적이 주류사회하고 더 많은 접촉을 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알리고 2세대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여서 한국민의 자긍심도 네. 기르고 또 잊기 쉬운 우리 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다 하셔서 그 첫째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네. 또 각 작은 시들의 시장님, 경찰서장들, 소방서장들을 만나고 초대해서 우리 상업하시는 분들의 고충과 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걸 알려드리고 또 우리도 그분들이 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은 참여를 같이 해서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 그렇죠. 윈윈, 윈윈. 무슨 일이 있는지도 서로 알아야 또 도움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결정하고 있고요. 또 둘째는 각 학교,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될 수 있는 한 많은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문화, 한국 문화가 이런 게 있다. 또 말도 이런 쉬운 말은 이런 것도 알려주고 네. 해서 외국 사람들이 갖는 고충을 이 주류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하셔서 계획은 굉장히 커요. 네. 원대한 포부를 갖고 네, 계시네요. 네. 한꺼번에 네. 다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우리 사회를 알리고 또 우리도 주류사회를 알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선 뭐 회장과 간사가 뭐 워낙 영어에 숙달된 융통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류사회하고 이렇게 컨택터고요. 주류사회하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고 참여하고 또 우리 행사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 와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많이도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항상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는 거를 네. 해라 이런 위주보다는 우리도 우리도 거죠. 너희들이 하는 것에 네. 같이 파티시페이션 하면서 서로 도우자 네. 이런 그 모토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리지 역할을 잘 해주실 거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부동산 뭐 경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용인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이 예. 많아요. 그래서 네. 크레딧이 떨어지는 네. 분들. 크레딧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 저희들이 일단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리페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그걸 교정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타운홀에서 그냥 보편적인 걸 설명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시간도 좀 마련드리고 네. 싶어요. 아주 필요한 거네요. 네. 자, 2월 달에 이제 이런 구정 행사가 있는 반면은 또 3.1절 행사도 있고, 그쵸. 광복절 행사도 있고, 그런 기회가 아직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6.25도 있고. 있고. 그 얘기도 좀 하세요. 저희가, 예. 3.1절. 3.1절은 보편적으로 이제 시애틀 한인회에서 좀 이제 맡아서 일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네.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그런 걸 결정해서 시애틀 한인회, 그다음에 페더럴 웨이 한인회, 타쿠마 한인회가 내일 저희가 세 명이 회장 세 명이 네. 만나요. 그래서 그런 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해나가기 위한 그렇죠. 이제 하나의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 제발 싸우지 좀 않았습니다. 아, 그럴 일 없어요.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네, 한인회의 어떤 그런 이 이미지를 더럽히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그렇죠. 3.1절 광복절도 한번 같이 행사를 못하면 남북통일은 언제 되는 건지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항상. 네.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싸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안 싸운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느 본... 아무튼 그런 일들을 네.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었는데 6.25
저희 행사로는 이제 6.25 참전용사 혼화식이 작년도에 6.25 참전 작년도에 6.25 행사는 네. 타코마 아니나가 참 잘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잘했다. 이 세대들을 뭐 일군단에 좀 데려가서 이 군인들도 만나게 해주고 뭐 또 뭐 참전용사들도 같이 가고 여러 가지 그 행사를 많이 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네. 또 글도 쓰라고 그러고 글도 써서 에세이도 써서 또 상도 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전쟁을 알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양 회장님 네. 이렇게 그죠?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건 이사장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운영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이신지요? 저는 그냥 돈만 세겠습니다. 돈만 세시라고요? 그럼 돈은 누가 가져오나요? 우리 네. 이사님들이 300불씩 네. 매년 이사비로 먼저 후원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비가 먼저 모여야지 사실 이 타쿠마 한인회 뭐 어느 한인회나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네. 전부 다 자비를 들여서 하는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여기 교민 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이라고 20불이라도 한인회비를 내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그것을 함께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이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또 후원업체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네. 사실은 뭐 이사들만 뭐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뭐 도네이션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한인들이 많이 20불씩 연회비를 네. 내주셨으면 해서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 네. 그 네. 지금 현재 라디오 한국에서 네. 한인회비를 내자는 네. 그 캠페인을 벌려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네. 캠페인은 벌렸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준비들 20불씩 다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행사하실 적에 네. 뭐 강연을 할 수 없어도 네. 그 이번 행사 14일날 행사에서도 네. 뭐 네. 테이블 하나 갖다 놓으시고 네. 한인회비 접수처 네. 해서 한인회비도 좀 받으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게 작년, 꼭 하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그 제가 그 앞에 있었었거든요. 그 접수할 네. 때에 근데 그 20불을 내시는 어떤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 나도 한인회비에서 20불 도네이션 합니다 이러시더라고. 네. 네. 근데 내가 내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네. 또 건강해진다고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네. 할머니 손을 꽉 두 손으로 잡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할머니와 같은 분들만 앞으로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회비를 비록 20불이지만 뭐 1,000명만 모여도 얼마입니까? 그건 2만 불 되는 그쵸? 거죠. 네. 만 명이 되면 20만 불이 되는 거죠. 연회비가 아주 푸짐하게. 네. 네. 저희가 그동안에 그리고 타쿠마 한인회에서 그 사무장이 없는 관계로 그렇죠. 제대로 서비스를 못했던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올해에는 그 자원봉사자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예. 월, 수, 금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문을 열어주시고 네. 열어놓고 또 오다 가다 들리시면 밥하고 김치까지도 대접해 주신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 도산 선생 아닌가요? 아니. 네. 김도선 회장님 그런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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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타쿠마 한인회가 많이 이제 그 이제 이때까지 역대 회장님들이 또 네. 일을 많이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신 덕분에 이제 그렇죠. 요즘 예 이번에 와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하려면 아니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타쿠마 한인회를 뭐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 같은 게 있으시면 각자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간사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가보면 하는데 참여가 조금 부족한 듯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내가 필요해야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마음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작은 사명감으로 한인회를 끌어주시면 어떤가. 꼭 한인회 회장님과 이사장님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그죠. 작은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 한인회를 끌고 가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내가 곧 한인회다. 그렇죠. 방송 듣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김혜선 부회장님. 일단은 같은 맥락인데요. 한인회한테 좀 관심 좀 보여주시고, 또 타코마 한인회, 타코마 한인회 교민들, 교민들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네. 요즘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저희 회장님이랑 저랑 인사차 많이 요즘 돌아다니시는데, 너무 관심들을 많이 주시고, 또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조금 뿌듯해요. 이렇게 네.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네이션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네. 참 예산, 운영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렬 이사장님. 네, 그 저는 볼 때에 타코마에 사시는 우리 한인들이 상당히 그 용량과 네. 역량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죠. 또 네, 그런 말씀도 뜨겁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함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인이다. 내가 참여한다. 그 저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예. 저는 여들이 봉사자들이니까 음흠.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과 특별히 한인국에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필드에서 있었던 그 잠재력들이 네. 미국이라고 하는 그 또 이민 1세라고 하는 이런 특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사장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한인회가 우리가 이 좀 모아서 더 큰 영향력을 낼 수 있는데 네. 우리 한인회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먼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큰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또 미국 사회의 또 도움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그분들의 그 능력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네.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인회다 생각하시고요. 네. 함께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네, 만들어달라는 그렇죠. 그런 예,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성주 회장님. 네. 집행부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고 또 저희가 이렇게 구정잔치를 풀면서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인사도 다니고 또 광고도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광고로 그 보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도 리턴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한인으로서 그냥 한인 회비가 저희 타코마 한인회는 1년에 20불이에요. 그렇죠. 가족당.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1인당 20불 받아야 되는데 네, 가족당 20불. 20불이기 네. 때문에 커피 한 잔 값도 네. 안 되는 금액이니까 좀 생각해서 좀 자진해서 많이들, 많이들 네.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사업 계획을 얘기하다가 또 하나 빼먹은 게 그 한인회에서 이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회보를 이제 포로당 네. 네, 분기마다 한 번씩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서로 나눠야 될 이야기라든가 또 조심해야 될 일들이든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든가 네. 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격려해드리고 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알려서 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타운을 네. 형성하고 싶고요. 예. 이제 제가 타코마라는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타코마에 대해서 막 타코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 관여하는 지역이라 하는 건 굉장히 넓어요. 워싱턴주 타코마. 그렇죠. 워싱턴주 타코마. 전체적으로. 네. 네, 오늘은 설날 축제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5시 새생명교회 생세가 열리겠는데요. 설날 축제를 준비하는 타코마 한인회 새 집행부 임원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조승주 회장, 박흥렬 이사장, 김혜순 부회장, 이인경 간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